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경북체육회가 3학년 가해 학생에게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궁부 코치와 김도영 전 경북 양궁협회장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3학년 가해 학생은 지난달 4일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쐈고 화살이 옷을 뚫고 들어가면서 등에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